아주 작은 증상만 있어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닌가, 주변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이렇게 째려보게 된다, 자꾸 주변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갑갑함과 불안함,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런 감정 괜찮은 걸까요? 신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총 상담이 44,746건이에요. 대구 한 도시만 1,477건 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조금만 기침하고 열나고 가래가 있고 아주 작은 증상만 있어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닌가. 자기 몸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됐을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제 듣게 되는 많은 얘기 중에 체온을 막 하루에 여러 번 재고 있다, 열감이 너무 이제 느껴진다, 재보면은 체온이 정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체온을 재서 정상이라고 해도 그 불안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건 지금은 이렇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까 결과가 이상하지 않았나, 체온계가 뭐 정상인가.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안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간을 정하셔라. 하루에 한 번, 두 번, 몇 시에만 재고 그 이상은 그냥 아예 측정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요, 주변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이렇게 째려보게 된다, 자꾸 주변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너무 경험이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는데, 다만 너무 그거에 빠져있으면 내 생활이 그냥 계속 불안하기만 하고 거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중요한 건 사실 균형입니다. 나의 한쪽 그 축은 좀 건강한 쪽에 걸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 내가 좋아했었던 취미생활 아니면은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못하고 있었던 그런 활동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개인 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좀 잘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 발을 이제 건강한 쪽에 담그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산책이거나 여행이거나 네.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거리 두기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출구가 봉쇄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있는데 재미는 없는 그런 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못하는 거가 너무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도 그냥 자연스러운 정상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감염병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된 와중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이를테면 야외 활동도, 그래서 너무 붐비지 않는 그런 산책로에는 조깅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건 거리 두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좀 유지하셔라. 유지하시고 내가 안 해봤던 거를 또 사실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할 때 화상 통화를 생전에 안 했었는데 이제 화상 통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분명히 뭔가는 있습니다. 뭔가는 있으니까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에만 너무 불만족하지 말고 좀 같이 찾아보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압도됐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것도 잘 못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현지라든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무한 루프 돌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좀 그것도 저는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종 루머나 이런 거가 눈에 띄기도 너무 쉽고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체의 긴장이 쌓이는 상태가 돼요. 네. 몸에 쌓이기 때문에 네네. 뭐 간단한 스트레스증이라든지 몸에 쌓인 긴장을 분출하고 이러는 거를 좀 사이사이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조금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달고나 커피 만들기라는 게 유행인데 커피 믹스를 막 400번, 1000번씩 저어가지고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 도움이 될까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칼로리가 높을 테니까 네. 신체적인 활동을 같이 겸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동선이 공개되면서 일부 확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감정들을 토로하시는지.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 그거 못지않게 요즘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죄책감이세요. 내가 내 이웃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리고 낙인에 대한 불안들, 내가 이제 이
상황이 다 끝난다고 해도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과 절망감이 많으시고 이런 소문, 루머, 본인과 관련된 루머들을 이제 또 듣게 되시는 거예요. 태반 사실이 아니죠. 저희는 1대1로 확진자분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예. 전혀 사실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요? 그분들은 정말 이 억울함에 화병이 나실 지경인 거죠. 당사자한테는 내가 감염병에 걸렸다는 것보다도 그게 더 트라우마가 돼요. 맞아요. 2차 가해가. 네, 이런 네. 분들에게는 우리 부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확진자나 가족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어떤 형태의 댓글도 그냥 보시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나의 회복이에요. 개개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내 감염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아무도 감염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좀 두자. 그래서 불필요한 죄책 감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내 회복에 전념하고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네.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해서 좀 제한적으로 정보에 노출하는 거를 1차적으로 그건 확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도 항상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기화 될 거라는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대중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가장 네.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그 무력감이에요. 초진인 거죠. 다들 지쳐버리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냐면 아 이게 끝날 거야.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마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결국 종식이 됐을 이후를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언젠가 끝이 날 거고 그때 내가 이 경험을 성공적인 경험으로 나 스스로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견디는 거죠. 필요한 게 뭐냐면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네. 이 감염병은 특성상 위협이 특정인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 이렇게 퍼지면서는 훨씬 더 위협이 내 주변까지 내 코믹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이나 공포가 더 커지고 거기에 압도되기가 너무 쉬워요. 나만 혼자 안 걸리고 해놨으면 아 성공이다 그런 느낌을 과연 가질까요? 정말 내가 이 시기를 잘 지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으려면 내 감염 여부라든지 격리 여부보다도 내가 이 어려움을 얼마나 성숙하게 잘 이겨냈는가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 왜 요즘에 마스크 안 사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 IMF 때 근무하기로 한 일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는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 양보하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고 이런 게 자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저희가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언론이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이거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